왕초보 개그맘을 액계 프로 개그맘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준비되셨나요? 네! 하겠습니다! 진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그맘이 할 것은 아이클레이를 물에 녹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만큼 넣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반죽을 또 해주고 또 물에 담그고 이걸 계속 반복해주시면 훨씬 더 빨리 녹이실 수 있어요. 아까 단단하던 아이클레이가 물렁물렁물렁 흐물흐물 해줬어요. 눈물에 봤어요. 아이클레이를 좀 더 추가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손이 안 찢어요. 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짜잔, 이게 쓰레기 청소 액기가 있죠. 최대한 제가 끼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액기를 만져보세요. 아, 이거 진짜 만지면 없어져요? 당연하죠. 안 만지는 액기를 다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이제 여기다 뭘 넣게 되나요? 이제는 짜잔, 물풀을 넣어줄 거예요. 물풀은 얼만큼 넣으면 되나요? 그건 아이클레이 녹인 농도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걸쭉한 정도가 되셨으면 이 녹인 거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오, 소금 같아요. 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소다. 소다를 한 두 꼬집만 넣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다를 조금씩 계속 넣는 게 중요해요. 한 번이 많이 넣다가 나중에 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꼬집 탕. 통에서 잘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빼고서 손으로 반죽해보세요. 오, 모짜렐라 치즈 같아. 오, 진짜. 손으로 반죽을 해볼게요. 오, 쫀득쫀득하게 됐네요. 그래도 살짝 손에 묻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수딩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짠. 아, 수딩젤. 조금만 손으로. 이 정도 넣으면 되나요? 네. 네. 잘 발라주시면 매끈매끈해집니다. 오, 숱도 잘 늘어나요. 저는 퐁당퐁당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죠. 어떡해요? 물 추가. 오! 어, 자, 그러면 저도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트 색깔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거 하고 이 그린을 넣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완전 퐁당하고 밥풍도 정말 잘 돼요. 간단하지만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밥풍! 넣어주세요. 물에 반만큼 넣어요? 네. 그냥 그만 넣어.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쉐이빙 폼을 넣어주세요. 쉐이빙 폼을 쓰기 전에 흔들어주시고. 미칠 것 같아요. 미니미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미뉴를 넣어줍니다. 미뉴. 어, 뭉쳐요. 뭉치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와, 대박. 우와, 잘 뭉치게 해보겠습니다. 이야, 신기하게 이렇게 뭉치네요. 계속 손에 묻는다면 소다를 넣어주세요. 아우, 새크림 같아요. 아, 보세요. 푹신한 액기가 됐어요. 왕초보 개그맘이 이렇게 잘 만들다니. 오, 정말 기쁩니다. 자, 이제는 스노우 파우더를 통에 담아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로요. 이제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슈! 보세요. 보세요. 와, 대박. 밥같이 됐어요. 이제는 한번 물풀을 넣어봅시다.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땀에 섞어주세요. 네. 액티를 넣어줄게요. 오, 엄청 시작해요. 아, 너무 잘 끊겨요. 글리세린을 넣어줄게요. 근데 다시 잘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거 반을 나눠서 두 가지 색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개는 연두색, 한 개는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아, 색감 너무 부드러워요. 쇼비트. 페이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중요한 물풀 먼저 통에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에 절반 정도 물을 넣어줍니다. 정말 맑고 투명한 클레이 슬라임이 좋아요. 근데 만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한쪽에는 리뉴를 먼저 넣어줄게요. 그리고 리뉴 넣은 쪽에는 소다를 추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벌써 뭉쳤어요. 기포가 비록 많이 생겼지만
친구가 물풀에 액티를 넣은 거는 보세요.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요. 이 덩어리들은 따로 건져주세요. 그 다음에 글리세린을 넣어서 잘 반죽을 해줍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굳었는데요. 또 글리세린을 넣어서 풀어주세요. 아, 이렇게 클리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기포가 너무 많아서 이게 클리어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활동만 계산 미리 만들어 놓은 클리어 슬라임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와!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며칠 동안 두면 클리어 슬라임이 완성이 된답니다. 여기는 클리어 슬라임에 요 버블링 물감을 넣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클리어 슬라임은 저희가 아까 클리어 슬라임 만든 거랑 기법이 똑같습니다. 자, 이제 버블링 물감을 넣어보겠습니다. 오, 아, 보세요 여러분, 버블링 있게가 됐습니다. 다음 도전. 오, 젤리 젤리 같아요. 와, 버블링. 오늘을 준비해주세요. 어머. 이렇게 됐어요. 케이크 같네요. 자, 이걸 절반만 넣을까요? 네. 어머, 리코타 치즈에다가 물감을 넣었어요, 여러분. 오, 핑크색이 됩니다. 어머, 물을 넣어서 또 녹이나요? 네. 네, 요 정도 해서 다시 녹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짠! 이렇게 이쁜 클리어를 또 넣어줄게요. 네, 여기다 넣어서 섞어주세요. 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섞나요? 네. 그리고 다른 한 통에서는 물풀물을 만들어줄 건데 물을 넣고 물풀도 그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만든 물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업그레이드. 아, 여기 또 넣어요? 네. 어머, 이거. 와. 말랑말랑. 오, 새로운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제는 아까 쓰다 남은 반 탄산수를 다 넣어주겠습니다. 예스, 탄산수. 어머! 리코타 치즈! 폭신, 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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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요, 혹시? 아줌마. 원 more time. 꾸꾸. 마지막으로는 이 아이슬라임 문구점 슬라임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쉽다고도 할 수 있죠. 먼저 이렇게 투명한 아이슬라임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젤몬에 물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 완전히 보글 같아요. 반만. 자, 물을 부어주세요. 요 양만큼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넣고 섞어보았어요. 자, 여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수딩젤을 넣어서 손에 안 묻게 더. 아, 네. 그리고 리넨은 안 넣어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넣어줄게요. 이거는 넣나 맞나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우유를 넣었더니 손이 덜 묻어요. 그 다음에 물을 더 넣어줍시다. 우와,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색깔이 너무 흐리니까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그래요. 오, 완전 노란색이 됐어요. 비타민C. 가품은 먼저 이렇게 뒤집기를 하다가 따단 딴 딴. 우와, 청소할게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글리스러워요. 풍성. 이것들은 오늘 만든 7가지 액계들이고요. 한번 하나하나씩 짧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이클레이로 만든 액계입니다. 정말 푸딩 같고요. 풍당합니다. 정말 색깔이 너무너무 예쁜 액계예요. 민트색 초콜릿 같아요. 민트 초콜릿. 그 다음으로 쉐이빙 폼으로 만든 액계인데요. 이거는 벌써 기포가 빠져가요. 아까는 정말 퐁신했는데 쫄깃쫄깃해요. 찹쌀떡 같이. 맞아요. 샤베트. 짠. 과연 무슨 색이 될까요? 모래 색깔. 이거는 클리어 슬라임. 여기 위에 저희가 토핑을 올렸어요. 클리어. 완전 투명하죠? 우! 쫀득쫀득. 어머, 유리 속에 구슬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마블링 슬라임이에요. 마블링. 보라색 마블링 물감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 폭신폭신한 탄산수로 만든 핑크색 케이크 같은 슬라임. 이게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탄산수 하나를 다 넣었더니 이거 보세요. 오! 구름이 풀었어요. 마지막으로 지글리 슬라임. 오, 정말 지글리스러워요. 이거는요, 제 손에 너무 잘 묻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7가지 액기 비결을 공개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